자연농업의 원리가 뭘까요? 자, 보세요. 이 그림이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이 토양에서 이 작물의 뿌리가 영양을 선택적으로 흡수할까요? 아무거나 막 처먹을까요? 자기가 필요한 선택적으로 뽑아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지상분은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? 이 토양 속에서 이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만 쪽쪽 선택적으로 뽑아올린 영양의 액기스다. 맞습니까? 자, 자연은 이것이 가을에 다 떨어져 버려요. 1년, 5년, 10년, 30년, 50년. 자, 그래서 자연의 연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토양이 영양의 밸런스가 점점 더이 작물에게 최적화된다.